미국 출장을 간 홍준표 경남지사가 부인과 함께 업무 시간에 골프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로 및 대형 수도관이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노후관이 많은 데다 자동차가 주는 충격도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 유학생 성추행 의혹과 시간 강도로부터 상납 의혹을 받은 창원대 교수가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습니다. 임금체불과 폭행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를 강제로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해 무리를 빚었던 경찰이 허위 해명서까지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미국 출장을 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인과 함께 업무 시간에 골프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통상 자문관과 골프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 출장 중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현지 날짜로 평일인 지난 금요일 오후에 미국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프를 친 사실은 여기서는 공공연하게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아, 홍 지사가요? 그렇죠. 홍 지사는 금요일 오전 미 해병대를 방문한 뒤 오후에 현지 바이어와 만날 예정이었지만 지사 부인과 경상남도 해외통상자문관, 현지 교포 등 4명과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출장 중 평일 골프 논란이 일자 경상남도는 바이어와의 만남이 취소돼 홍 지사 개인 돈으로 골프를 쳤으며 부인도 사비를 들여 미국에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에서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 들어가버리니까 일정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모님은 개인 일정으로 갔고 우리 도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전혀 없는 개인 일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홍 지사의 해외 출장 일정과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과연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19일 7박 10일 일정으로 해외 마케팅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설훈 위원장이 성명서를 내고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대책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춘진, 설훈 두 위원장은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종료되기 전에 통과돼 명백히 법에 위배된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준표 도지사에게 제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창원에서 대형 수도관이 터지면서 때아닌 물난리가 났는데요. 대부분 수도관이 도로 아래에 묻혀 있는 데다 경남은 노후관도 많아 비슷한 사고 위험이 큽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흙탕물이 콸콸 솟아오릅니다. 물이 빠진 자리는 깊이 3m의 땅꺼짐도 생겼습니다. 수돗물이 뿜어져 나올 때 토사도 쓸려 나오며 지하에 빈 공간이 생겨 땅이 꺼져버린 겁니다. 수도관 이음부가 떨어지며 400여 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수돗물 500톤이 유출됐습니다. 터졌을 때 그때는 지나가는 차가 있었는데 경찰서 신고를 해갖고 경찰들이 빨리 와갖고 차를 막았어요. 그래서 큰 사고는 없었어요, 다행히. 사고가 난 수도관은 2008년 묻어 7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관 위로 자동차가 다니며 준 충격이 누적돼 이음부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해빙기가 되면 도로 아래에 묻힌 수도관 파열 사고는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원시만 하더라도 20년 넘은 노후관의 비율이 42%로 전국 평균 30%를 크게 웃돕니다. 누수 여부를 조사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입니다. 100억 정도 투입해서 연간 한 그 50km 정도를 증빌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노후화, 그 간이 노후화되는 율에 비하면 투자되는 비율은 적습니다. 노후관 비율은 진주 55%, 통영 53%, 거창 43% 등 경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로 아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임금체불과 폭행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를 경찰이 강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무리를 빚은 사실 보도했는데요. 경찰은 KBS 보도 이후에 허위 진상 자료를 내 사건 경위를 은폐하려 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가 보낸 진상 자료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 종합적 사실 확인 결과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행 피해를 당한 중국인 근로자 35살 왕모 씨가 경찰에 연행될 때 이주민 인권단체가 왕 씨의 폭행 피해 조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거절했습니다. 저분은 아닙니다. 안다고요? 예, 외국인 분에서는 현장에서 다른 무기나 시설을 본 거 우리 경찰 볼 때 폭행 피해부터 인지하지 안 됩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통보 면제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 인계했다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불법 체류자 통보 면제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안내했고 인계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왕 씨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이후 직원과 동행한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경찰은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왕 씨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엿새 동안 억류된 뒤 풀려났습니다. 很生气，但是呢，也很无能为力。毕竟我是一个外国人嘛，晚上我也睡不着，也自己想这个，但是也没有办法。 경찰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정당한 업무 처리였지만 왕 씨가 폭행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고소 의사를 확인한 뒤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KBS는 창원대 교수의 중국 유학생 성추행 의혹과 또 시간 강사로부터의 성납 의혹을 수차례 보도했는데요. 창원대가 이 교수에 대해 오늘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창원대는 오늘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해임. 징계위원회는 실무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의결하고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중징계입니다. 의혹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시간 강사들로부터 강사비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의혹, 또 출석일 기준을 못 채운 유학생들에게 출석부를 조작해 성적을 부여한 의혹입니다. 창원대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일부가 사실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대 관계자는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학내에서 처음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 넘어서야 징계가 결정되는 겁니다. 당초 자체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 수사에 따르겠다는 해명이 무색해졌습니다. 창원대는 개교 이후 사법당국의 수사로 교수 두 명이 파면됐고 자체 조사로 교수 해임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진은 해당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배회감지기가 실종사고 예방에 도움은 되고 있지만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던 83살 윤모 할머니는 진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맨 겁니다. 치매 노인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을 찾아가지를 못하고 앞으로 쭉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예측을 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위치를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하는 배회감지기는 설정한 안전구역을 벗어날 경우 최대 3명의 보호자에게 경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실종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지원은 제각각입니다. 경남 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통영과 하동을 포함해 11곳이 배회감지기 지원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11개 시군의 보급 계획은 818대에 그칩니다. 경남 지역 치매 환자 2만 9천여 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실종수사팀과 연계해 배회감지기를 활용하는 경찰서는 전체 23개 경찰서 가운데 절반인 12곳에 불과합니다.
제 감지기는 치매 진단을 받고 길을 잃은 경험 있으신 어르신이고 또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시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한데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CCTV가 부족한 농촌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이 생존 문제와 직결될 만큼 위험하지만 지자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여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교육부가 일선 학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경상남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각급 학교가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야영장 등의 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안전사고 대처의 문제를 드러낸 관련 조직에 대해 다음 달까지 개편을 추진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조직 개편 이후 안전 관련 부서에서 업무 처리에 혼선이 있었다며 업무 흐름과 처리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달까지 관련 조직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안전총괄 담당을 신설했지만 지난 5일 등굣길 교통사고 당시 현황 파악과 보고, 대처 등에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파업 320여일째를 맞은 창원의 쇠구슬 생산업체 KBR 노조가 오늘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의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창원시와 고용노동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주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에 KBR에 회사 폐업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사람을 좌익으로 몰아 집단 학살한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가 유력한 증거자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산, 사천,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와 유족 가운데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11명이 상고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창원시의 정책을 개발하고 현안을 연구할 창원시정연구원이 오늘 발기인 총회를 열고 초대 원장에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을 선임했습니다. 박 원장은 국토연구원 연구원 출신으로 청와대 전문위원, 지역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개발기구 회장을 지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